네, 반갑습니다. 잘 들으시면 1번부터 갑니다. 자, 주도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냥 기아차 갈줄 알았는데 기아차가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 안 꺾였어요? 이번에 하이닉스 꺾이고 삼성전자 꺾이는 모습 보였죠? 주도주 꺾일 때는 좀 아파요, 시장이. 그냥 슬퍼하지 마세요. 자, 볼까요? 현대차 꺾일 때 어떻게 됐나? 현대차, 기아차 꺾일 때 보면 장이 좀 아팠죠? 언제? 여름에. 주도주가 꺾일 때 보면 항상 아파. 몇월 달이었을까요? 거기가 2011년 8월, 여름이에요. 진짜 꺾인 자리는 두 번째죠. 사실은 지금은 어쩌면 주도주들이 두 번째 반등에서 꺾이는 자리 여기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반등파에서 신고까지 나고 죽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마지막 휘날려 주는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 원래 삼성전자 가고 나면 나중에 따라가서 콕. 개미들이 삼성전자 못 사는 사람들은 삼성전기, 삼성 SDI에 물려가지고 한만한 세월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번에, 그러고 나 주도주가 없었나요? 요 밑에서? 여기 주도주 있었어요. 여기 12년 여기서 마치고, 여기도 또 주도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가 대형주가 된게 아니라 뭐가 중소형주가 갔잖아요. 중소형. 15년까지. 그죠? 중국 관련주들 가고요. 면세점 갔고요. 그죠? 네, 새로운 주들 엄청난 시대를 주었죠. 그냥 조금 아파도 참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파야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주도주가 망가지면서 새로운 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거스긴 하나 봐야 되겠죠? 현대차 봤으니 기아차. 이번에 하이닉스 보니까 딱그 모습이 나온 것 같아. 지난번에 기아차도 보면 이게 뭐가 나왔냐면 신고가 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신고가 났거든. 여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가짜 신고가. 괴력까지 찍히다가 신고가 딱 내는 여기서 그냥 다 때렸는데 여기서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폭풍 망가지잖아. 폭풍만. 근데 많이 빠지면 또 반등 나오면서 가요.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요 모습이 딱그 모습이야. 똑같잖아. 신고가나 전고점 돌파하는데 딱 1년간 조정하다가 고가에서 놀, 여기까지 놓은 게 뭐야? 고가 놀이라고 하는 거거든. 고가 놀이라면서 애들한테 확 실적 좋아야. 최태원이가 겁나게 그냥 역시 하이닉스야 뭐 전부 반도체에 관해서 막 겁나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 요 신고가 딱 나는데 요게 그래서 지난 5월 25일 하이닉스 좀 팔으라고 그래. 그래놓고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가 기아차하고 너무 똑같은 자리로 망가지. 지금 또 너무 많이 망가져서 또 반등 조금 했다가 망가지지 않을까? 그냥 망가질까? 요 날이 하이닉스 매도 날입니다.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잘 보시면 여러분, 요거 공부 자료니까 이번 일봉 차트로다가 잘 공부해서요. 요런 자세가 나올 때 급락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 전기차로 너무 시끄러울 때는 실적이 엄폭 좋은데 실적 좋을 때 언뜻 가라고 했어요. 잘 봐. 하이닉스 보고 기아차를 보고 다시 한번 보라고. 두개 보면 공통점이 느낌이 있을 거야. 요게 12년 여기 신고가 날때막 전부들 뭐 하이닉스 노래했는데 여기서 다시 신고가 날때 여기서 다뿅 가는 거거든. 오 신고가 신고가 하면 신고가 나면 다들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해요 안 해요? 하이닉스가 신고가에 요번에 긍정적으로 5월 달이 신고가 생각했죠? 그다음에 요번에 요 기아차 옛날 신고가 날때 뭐라고 했어요? 신고가 날때 전부들 매도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부럽죠 없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은 또 마냥 간다고 떠들죠. 그렇게 이쁠 때팔수 있어요? 그렇게 이쁠 땐 니들이 못 팔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떠들어요. 앞으로 하이닉스가 많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책을 자꾸 내가 읽어드리잖아요. 실적에 빠지지 마라. 실적은 고점 팔아먹을 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건이 밑에 뭔가 지금 꿈을 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밑에서 어떤 애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후속주들. 왜냐면 이걸로 본 세력들은 벌써 이게 15배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배 빼서 은행에 가고 1%만 가지고 나오면 되겠죠. 10%. 예를 들어서 10% 가지고 15배 만들어 먹었잖아요. 1억을 가지고 15억을 만든 세력들. 1억만 빼면 돼요. 나머지 은행으로 가요. 그죠? 그 세력들은 왕창 모아가지고 돈 조금 빼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 역발상은 실수를 피하게 해준다. 역발상의 법칙에 관한 이 짤막한 보고서를 마치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해보기로 할 것이다. 역발상의 법칙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외국 책에 이런 게 나와요.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며 틀릴 때보다
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많은 증거를 통해 이미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역발상 이론이 당혹스럽고 빽딱하게 보이는 사실이다. 역발상 투자는 삐딱하게 보인다는 거야. 괜히 반대로 위한 반대. 역발상 이론은 당혹스럽고 삐딱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반응에 반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분이 역발상 사고를 두고 함께 얘기할 다른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맹렬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다. 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이유와 이론을 찾아 여러분의 역발상 사고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반론을 지켜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분이 주장을 집중하는 데 되는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의지가 약해진다. 여러분은 자신의 역발상적 사고가 틀린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역발상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 견해에 반대로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종목진단하면서 신라젠 고점이야 셀트론 팔어 그러면 지랄하고 나한테 명백한 걸 팔라고 하니까 지랄하고 딴지 거는 거지. 안티걸 주고 싶다. 예. 그러다가 나하고 맞짱도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고점에 팔라고 했더니 나한테 막 지랄지랄하고 말이야. 뭘 한다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냐고 말이야. 그놈이나 시세에 올린 다 똑같은 거니까. 그지? 이런 경험은 여러분에게 종종 당혹스러움과 과도를 안겨다 준다. 거의 300년 전의 인물인 플랜시스 베이컨 경우의 말을 들어보면 혼란스러운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믿기 전에 의심하라. 무엇이든지 믿기 전에 의심하라. 우상을 경계하라. 신기관에서 이 날카로운 사상가이자 우상 파괴자는 지식에 대한 고찰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식을 확립했다. 일반적으로 말해 모든 학자들이 이를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고유한 만족감으로 정신이 안주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공평하고 명확한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베이컨의 말을 들어보면 그 역시도 군중의 견해를 고찰하지 않을 경우 경제나 정치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릴 때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고 말했을 것이 틀림없다. 역발상적 사고는 분명히 추세 예측할 때 저지르는 많은 흔한 실수를 대중의 행동을 잘못 파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대중연구예요. 대중이 집단화된 곳에서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30대 젊은 애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이폰을 밥 먹는데 세 놈이나 가지고 있어. 신랑도 가지고 있고 섹시도 가지고 있고 또 한 놈도 가지고 있고. 근데 아이폰이 한결같이 조그맣더만. 그리고 잘 안 보이고 꼴통품이야.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2차로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숍 가니까 완전히 가족 단위로 와도 여기는 이상한 커피숍에 가족 단체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까지 다 와가지고 그냥 담소를 나누고 있는 듯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이렇게 커피숍에서 봤더니 옆에 앉아있는 애들이 보니까 젊은 애들은 또 전부 아이폰을 들고 있네. 지랄하고. 뭐죠? 아이폰도 애들이 신같이 모시는 그런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더라고. 집단화합니다. 그거 잘 보세요. 아이폰이 왜 좋아요? 내가 그걸 가지면서 자존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 컴퓨터를 커피숍에 켜놓고 그 뒤에 사과 마크를 보여주면서 난 애플 써 집단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 집단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상투 잡는 거 다 집단이잖아요. 상투에는 비트코인도 그랬고 많은 집단이 이루어졌고요. 모든 상투의 꼭대기는 집단입니다. 이번 하이닉스 집단, 삼성전자, 금년에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산 게 역사적으로 10조를 샀는데 전반기에 그중에 7조가 삼성전자는 내가 35년간 이렇게 삼성전자 쳐다봤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전분기에 그렇게 많이 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못 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실적 좋다고 하면서 삼성전기 뭐라고 했어? 팔아라.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어. 삼성전기 어떻게 됐나 봐. 여기 막 그렇게 인기 있는 거의 꼭대기에서 그냥 팔아라. 삼성 SDI 팔아라. 집단화가 됐다는 거지. 집단화에 맞짱 뜰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도시에 앉아서 부동산으로 튀겨보겠다고 전부 몰려있으면 그것도 집단화예요. 나오세요. 연세 많은 분들 밥도 먹고 살만한데 돈도 있는데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서울서 벌겠다고 그냥 큰 나쁜 공기 마셔가며 거기 있는 거 그거 집단화예요.
채권만 잘 사도 부동산만큼 벌고 가치 투자 잘 사면은 주동산보다 더 많이 벌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뉴스들이 다 실질 뉴스가 아니라 광고성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대중이 견해, 기업가들이 견해를 알고 알아보고 그런 다음 앉아서 안아서 안 되는 시각들을 검토하는데 그다지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지 않다. 연습을 해야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독창적인 사고를 창조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반응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 역발상 사고가 뭐냐면 집단화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펀드 두고 물먹고 중국 펀드로 물먹고 삼성전자로 물먹고 다 뭐예요? 물이 져갔잖아요. 물이 져서. 물에서 이탈해야 돼요. 외로운 늑대가 돼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내가 종목을 줘도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시세의 원리를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시세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쓸데없이 젊은 사람들 차 사고 술을 취하도록 먹지 마라. 그리고 어제 밥 먹는데 옆에서 앉은 놈들이 축구 얘기를 하더니 갑작스레 뭔 사이트, 미국 사이트를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이게 스포츠에 관한 사이트를 막 지랄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뭔 거기서 이거 하고 있네, 개새끼들. 그 뭐냐, 그거. 스포츠 게임 또 도박, 스토토냐. 이야, 이거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중독돼 있네. 큰일 났네. 나라 망하는 길이야, 이런. 게임 아니면 거기 가서 있던. 차라리 주식에 미쳐버려. 주식에서 깡통 나면 나중에 뭔가 깨든 나같이, 예? 단타 치다 깡통 나면 나중에 크게라도 되지. 스토토 노트 하다 깡통 나면 나 배울 게 뭐 있냐. 그걸로 잘 된 놈 봤냐? 주식 하다가 잘 된 놈은 봤어도 스포츠 노트 하다가 잘 된 놈은 못 봤어. 그죠? 여기도 몇 놈 왔네. 스포츠 노트에 빠진 놈들. 정차려. 그거 할 때 그 돈으로 대장주 사놓고 그냥 잊어버려. 스포츠 로또로 돈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놈들 있으면 책 좀 읽어야 돼. 그걸로 종목이나 연구하라 이 새끼들아. 내가 속으로 그러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한데 내가 참았네. 그래, 애들이 다 젊은이들이 가난한 거야. 독해야 돼. 나는 돈이 많아도 책상 주워다 쓰고 의자도 주워다 쓰잖아. 그 주순 돈으로 책상값 아껴가지고 주식 사나봐. 응. 하여튼 우리 부자빠에 오신 여러 학생 여러분은 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집단화 무리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팟빵 그 돈이 빛나는 밤에를 열심히 들으면 거기 주도주가 나와요. 요번에도 팟빵에서 한 얘기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기 빠지는데 올라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 1번. 저번에 퀴즈까지 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봤냐고. 퀴즈 낸 종목 봤냐고. 어떻게 가는지. 가슴이 좀 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세력이 있고 들어오고 빠지고의 차이란 말이야. 에? 여기가 세력 들어올 때 여기. 세력 들어올 때 세력이 빠지는 거죠. 아까 봤던 거 보면 기아차도 세력 들어올 때 세력 나갈 때. 들어올 때가 나갈 때가 있잖아.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세력 들어올 때. 정답 팟빵에 다 있지. 앞으로 팟빵에 댓글 잘 달고 추천 많이 누르는 사람들은 골라가지고 상을 줄 거예요. 가정으로 주도주를 보내 배달해 주려고 포장해갖고 팟빵에서 여러분의 많은 좋은 글 또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얘기했죠. 사연들 좀 올려보세요. 나 진짜 스포츠 로또에서 돈 많이 잃었다. 쓰잘데기 없는 장수장하고 애들 깨달뜨겸 여러 가지 갈키느라고 애들 혹사시키고 있다. 예, 사교육. 알았죠? 예, 그런 얘기도 좀 써보고. 그래서 그 당첨되면 또 예, 제가 이번에는 당첨된 사람은 VIP에 초대할 거예요. VIP. 깡통 나면 무작위 났다.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봐. 그래, 그럴려. 그러면서 깡통 났을 때 얘기를 탁 써보라고. 정말 내가 들어봤을 때 내가 깡통 난 사람의 이 얘기와 가짜는 다 구분할 줄 알거든. 가정방문 내가 또 할 거니까 계좌 보러. 그러면 또 VIP에 넣어서 내가 또 구좌해 줄 테니까. 에? 공짜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지. 근데 공짜로 하면 안 되고 한 10만 원은 받아야 돼. 공짜로 하니까 내가 한 사람
공무원인데 너무나 돈을 많이 있고 융자를 몇 억씩 내가지고 마누라 몰래 해서 계속 테마 주다가지고 막 한 빚이 막 4억인가 5억 됐어요. 공무원인데. 그래가지고 부합이 늦었더니 안 들어. 빨리 찾아야 된다고 계속 그 급등주방에 돈 내고 듣고 있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얼마 전에 편지 왔어요. 넣어달라고 이제는 돈 다 잃었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잘 들어. 돈 있을 때 잘해. 돈 있을 때 말 안 들어요. 돈 있을 때 책도 안 읽어요. 그래서 단 거 없어요. 내 경험을 해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철이 날라면 깡통밖에 없어요. 갔다 와야 돼, 깡통. 그게 좀 다 보면 댕겨올 땐 댕겨와야 철이 나더라고. 애들도 그렇잖아. 어릴 적 말 안 듣잖아요. 갔다 와야 돼요, 애들도. 시간이 돼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빠가 다 댕겨온 그 고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압축할 사람들은 알아서 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부자아빠 주식 학생들이 뭔가 깨달음이 와서 부자 되는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봬요. 공장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자아빠님의 열린 강좌를 잘 청취하셨습니까? 부자아빠님의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아빠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갖고 와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과 주식 투자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라고 하려고 하는 이 주식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지 못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간다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책이나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책 중에서도 독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양서를 구분할 수 있는 투자의 고수가 추천한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는 주식에 대해 잘 알려진 책들을 부자아빠님의 추천도서 코너 다음에 오시면은 부자아빠님의 주식학교 부자아빠 추천도서 코너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많은 양서도 있습니다. 시세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삼원금천비록이라든지 주식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라든지 좋은 책들도 있고요. 굳이 이제 부자아빠님이 책을 안 보시더라도 부자아빠님 읽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구분해 놓은 책들을 보시면서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책을 먼저 사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래는 이제 책을 잘 안 읽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자아빠님의 주식학교 팟빵에 오시면은 책을 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다른 또 좋은 양서들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주식시장이 어떤 곳이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식 투자를 입문을 하셨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책들 좋은 책들을 먼저 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싸워도 알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책을 읽지 않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지 않고 주식 투자로 고수가 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좋은 양서들을 읽어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먼저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시장 오랜 경험을 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식투자 직접 투자도 해보시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꼭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세요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맞다고 생각되시면은 가입하시더라도 나눠서 가입비도 나눠서 내보십시오. 1개월, 3개월 나눠서 내셔가지고 꼭 검증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무료 방송, 유료 회원을 가입하기 전에 무료 방송이 있다면은 꼭 무료 방송을 청취하셔가지고 진짜 일관되게 투자의 철학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료 추천주가 있다면 더 좋겠죠. 투자의 검증을 단계를 꼭 거치고 나서 어떤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제와 원칙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신용 스탁론 등 여러 가지 탐욕을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 옆에는 가장 훌륭한 코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해서 회원들이 같이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검증 단계를 거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하셨으면서도 실패를 거듭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